날려. 아이고. 이번에 4박 5일 느낀죠? 긴장? 긴장? 예. 열 마디 이상. 다음에는 봄 가을에도 가고 싶다. 봄 가을에도 가고 싶다. 따뜻할 때 가야 될까? 따뜻할 때 가야겠다. 왜? 이유? 너무 춥습니다. 그리고? 좋았어요. 어떤 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? 저요? 한라산 등반. 오, 어제는요? 어제요? 어제 성산일 출봉. 어제는 좀 살짝 여행 가는 기분이 좋았죠. 아, 먹는 건 어땠어요? 먹는 거요? 네. 식당 알바하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요리하니까 어땠어요? 아, 좋았어요. 자는 거는? 자는 거요? 자는 건 조금 불편하긴 했죠. 아이고, 그랬구나. 다음은 편한 잠자리? 오케이. 그럼 봄, 가을, 여름? 여름이죠. 봄, 가을에 시간 돼요? 그러면은 그 뭐지? 다음에 또 올 거죠? 네. 바이바이. 4박 5일간의 풍류 업그레이드 캠프를 하면서 느낀 점은? 재밌었습니다. 끝? 아니요. 그 제주도 두 번째로 가본 건데 그 제주 시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한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재밌었고요. 우리 여행도 안 하고 북도 쳤는데요. 아, 북도 쳤죠. 이번 새 장단 배웠는데 생각보다 처음엔 좀 잘 안 헤어져가지고 조금 약간 힘들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잘 따라가서 따라갔다 생각합니다. 그래도 나름 기억을 했어요. 안 까먹고. 제일 인상 깊었던 거 두둥. 아, 어제. 어제. 어제 하루가 그냥 아예 인상 깊었어요.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 마음에 들었어요. 어제 하루. 와. 다우쌤 선물 산 것도 좋았어요. 이번 여름에도 또 간다 안 간다? 간다. 어머, 그래? 아닌가요? 아니야. 여름에도 한번 가야지. 이제 다음번에는 구역 그 오늘 오는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 다우쌤이랑 같이 탔잖아요. 택시기사 아저씨가요. 한번 오고 말 거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 번 올 거면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네 구역으로 나누래요. 그래서 그 한쪽만 가라고 하더라고요. 하나만 조져라 이런 거죠. 그렇게 해야지. 안 그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은 나중에 또 오게 되면은 여기 갔던 데인데 여기 지나갔던 데인데 하면서 안 오게 된다고. 그래서 저기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뭐 이번 여행은 여기, 다음 여행은 여기 뭐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알차고 재밌대요. 오케이. 꿀팁. 그리고 한라산은? 한라산은 완등? 아니요. 언제 할래? 완등이요? 완등 10년 뒤? 죽기 전에. 죽기 전에? 궁극적 목표. 체력을 보충할 거야? 어떻게? 보충해야죠. 살도 좀 빼고요. 건강관리를 좀 해야겠다고 많이 느꼈습니다. 그랬군요. 그래요. 우리 예진이 굿! 굿! 나이스 엄마. 시험 끝나고 게을러진 느낌이었어? 시험 끝나고 연습도 하고 뭐 미술관도 가고 좀 알차게 보내려고 했는데 서울 사니까 근데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. 어디 나가기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좀 집에 왔다 갔다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
제가 생각해보니까 월화수만 이렇게 서울에 있더라고요. 어디 가자니 좀 귀찮아지기도 하고 이래서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살 엄청 찌고 맨날 막 밤늦게 먹고 그냥 배달시켜 먹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그게 조금 물론 쉬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학교도 다니고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했었으니까. 근데 이거 언제까지 이럴 순 없잖아요. 이걸 한번 끊어내는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.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요? 나는. 우와 박수. 은양님 터닝포인트였다고 합니다. 저 이렇게 찍어요? 네. 뭐 말해야 돼? 은양님 3일간 함께하면서 저, 어떠셨는지요? 갑자기. 아, 네.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제주도를 몇 년 만에 갔는지 그냥 그 하늘 아래 이렇게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반짝반짝하는 이 청년들과 함께 우리 희망과 함께 그 거의 24시간 풀가동한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. 제가 제주도 가본 중에 뭐 딱히 뭐 엄두도 엄청 뭐가 좋았던 거는 같이 갔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이 멤버가 그 멤버들이 알아서 스스로 막 이렇게 어떤 상황이 변수가 너무 많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변수였는데 그 상황을 굉장히 유연하게 그리고 각자가 뭐 각자 역할을 다 내가 할게요,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서 솔선수범해서 하나의 어떤 거를 계속 만들어 갔던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했다 아, 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감사합니다. 우리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